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현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삼재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삼재가 들어간 띠가 소띠, 뱀띠, 닭띠 세 가지 띠가 있었어요. 각각 세 띠가 있었는데 작년 수전에는 그렇게 좋다 소리가 안 나와요. 들어가는 삼재에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제 누르는 삼재, 묵히는 삼재라고 그래요. 내년 수에는 2021년도에는 나가는 삼재, 내년 수에는 그래도 묵혀진다 그래갖고 그냥 정지되는 상태. 이때까지 안 좋은 게 있었다면 올해 수에는 그나마 조금 정지되듯이 그냥 흘러가는, 근데 생각의 자체에 차이가 있어요. 복삼재를 해갖고 돈은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삼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모든 일이 있어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행하신다면 삼재도 복삼재가 될수 있다고 보고요. 2020년도에 소띠들이 보면 돈은 궁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작년 수전에도 구설시비가 많았다면 올해 수전에도 구설시비가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귀 닫고 눈 닫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3년이 지난 삼재가 지나고 나셔도 그 후에도 본인 생일달까지 넘어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따라든다 그래요. 시비수나 구설수가 있다 하면 많이들 마음이 안 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실 건데 본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주변의 상황에서도 많은 게 따라드실 수가 있어요. 돈은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되는 부분이 금전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시는 건 없어요. 대인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금전보다 이 부분을, 대인관계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건강상 이상이 생길 수가, 이상 징후가 많이 생겨요, 지금. 심혈관 관계라든지 생각은 많으시고 고집은 세시고요.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시면 화병이 많이 생기세요. 그걸로 인해 갖고 병마가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또 2020년도에 뱀띠들은 이세띠 중에 가장 운때가 안 좋고 운세가 안 좋은 게 뱀띠들이에요. 내가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자꾸 어긋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손해 나세요. 그냥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했는 거를 몽땅 잃으실 수도 있다고. 새롭게 뭐 결혼을 하신다든지 그런 운때는 들어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맥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 이거는 또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외국이나 해외로 나가실 분들, 그건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움직임이 있으시면 본인한테 큰 덕이 없어요. 자제를 올해는 많이 하셔야 돼, 내년에는. 사람들한테 조금 여유롭게 대하시고 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그러면 더 좋은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닭띠들 운세는 그냥 말 그대로 삼재예요. 많이 나빠서 삼재가 아니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탈난다 그래. 탈이 난다는 이유는요, 내가 잘못을 해서 탈이 난다는 게 아니라 해운하고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상극이라 그러거든요. 닭띠들이 움직이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크게 뭔가를 행하려고는 하시지 마시고요. 또 닭띠들이 자꾸 작은 움직임들은 많아요. 뭐 이사를 하신다든지 같은 직장에서 움직임이 있다든지 승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딴 데로 이동을 하신다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 볼 수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동업은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손해 날 일이 생긴다고 하세요. 원래는 문서 운에 있어가지고 문서에는 크게 운때가 없으세요. 그 운세에 따라 갖고 괜히 뭐를 손을 대신다든지 동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투자를 받으신다지 하면 다 모든 게내 빚으로 남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2020년도에 이 삼재에 관해서는 보통 삼재를 하면 항상 너무 걱정들을 하시는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다른 거를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가겠다는 그게 항상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지니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